이제 됐지? 응. 누워봐. 누워봐. 잠깐 동안의 외출을 마치고 나면 엄만 또다시 분주해집니다. 들어오자마자 찬영을 눕히고 배에 커다란 테이프를 붙이는 엄마. 이거 유로관을 하고 있는 애들은 여기 안에 물을 들어가면은 감염성 있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. 바로 목욕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.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출을 한 뒤에는 곧바로 목욕을 시키는 엄마인데요. 목욕 한번 하는데도 꼼꼼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. 위태로운 건강 속에서도 꽤 통통해 보이는 찬영이 엄마의 노력 덕분일까요? 찬영이는 그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체중이 빠지면은 찬영이 같은 경우는 살을 찌우기도 힘들고 체중도 올리기도 힘들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이렇게 막 검사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안 돼. 그저 보기 좋은 모습인 줄 알았는데 살이 찌고 빠지는 작은 변화조차 찬영이에겐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응? 손 내려. 손 내려. 그런데 두 발로 찬영이의 몸을 고정시키는 엄마. 안 돼. 찬영이도 네. 익숙한 듯 담담하게 그대로 누워 있는데요. 저도 좀 참자. 위로관이 연결된 배 부분을 소독하는 일은 매일매일 해줘야 하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. 조금 아플 거야. 맨살이를 찾아. 잘했어? 잘했어. 잘 참아내는 찬영이. 됐다. 끝. 산책과 목욕을 하는 동안 잠시 벗어났던 호흡기는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상황. 호흡기까지 다시 끼우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마무리됩니다.